오스왈드 샌더스의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가 위대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작은 자가 되셨도다. 우리가 굽히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셨도다. 우리가 지배하려 했으므로 그분은 섬기러 오셨도다. 우리가 위대해지려고 하고 굽히기를 거절하고 또 지배하려는 이런 존재들이 함께 있으면 그 공동체는 다툼과 미움과 분열이 생기죠. 이런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작아지셨고 낮아지셨고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출신이 달랐고 생활 방식과 생각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화평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정확하게는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나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의 나와 이제의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그때의 나, 아버지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늘 죽음을 두려워하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미움과 증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과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뿐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미묘한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에 대한 대답,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다양한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다툼과 미움으로 흔들리는 교회를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빌립보 교회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전날 프랑스 북부 지역에 독일군과 프랑스군, 스코틀랜드군은 자신의 진영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군 진영에서 백파이프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독일군 중에서는 베를린 오페라 하우스의 유명 테너였던 니클라우스 슈프링크라는 군인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은은하게 부르기 시작하고 이를 듣던 스코틀랜드 군은 백파이프로 반주를 합니다. 병사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노래를 부르던 니클라우스는 참호에서 나와 총탄이 오가던 전쟁터 한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웁니다. 지휘관들은 이날 하루만 휴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총을 겨두던 군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죠? 프랑스어로는 와유 노엘, 독일어로는 프로리헬 바이나테. 메리 크리스마스. 증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전쟁터에 평화를 선사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웃과의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과의 평화도 이루어집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가 세 종류의 평화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 둘째, 자기 자신과의 평화. 셋째, 이웃과의 평화. 그런데 그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없이 다른 모든 평화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원수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 배신자, 반역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리스마스에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웃을 향한 마음이 넓어집니다. 용서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원수 같은 존재가 하나 더 있죠. 나 자신입니다. 요즘에 부쩍 더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많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 스스로 인생을 어두움으로 파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길, 우리 자신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내가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고 나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종소리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밤중에 울렸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출신과 스펙으로 인해 마치 인생이 운명지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와 우리 마음에 크리스마스의 노래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노래를 채찍질하며 못 박아 죽인다 해도 이 노래는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 노래만이, 이 크리스마스의 노래만이 서로를 향해, 이 사회를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거누고 있는 총뿌리를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웃과 화평하고 나 자신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